안녕하세요.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케 해주시고 인생의 참된 목적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0, 80년 살아가는 짧은 인생 가운데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함으로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고대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중에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일에 우리의 삶이 집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의 그 심정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들에게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들이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귀하게 들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 얻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미하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누고자 이 시간 모였습니다. 우리 각인에게 필요한 말씀, 합당한 말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들이 각인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심적으로, 육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다. 주께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지키고 또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1년도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새해인 2022년도에도 늘 함께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841페이지,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겨울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계절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계절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어떤 분은 봄, 어떤 분은 가을, 대부분 두 곳에 집중이 되는 경향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 봄이 오고 이 가을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겨울이라고 하는 이 계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육체적인 시즌인 겨울 나기만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내 영혼의 영혼 속에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인해서 그 겨울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이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할지 배우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현재 어떤 분들은 봄의 위치에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가을의 위치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밝고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장가가는 자는 장가가지 않는 자 같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가를 갔다는 것은 굉장히 즐겁고 기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제 겨울이라고 하는 것도 오니까 너무 즐거워하지 말라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제 초겨울에 진입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혹독한 어제와 오늘같이 매서운 날씨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언제쯤 이 시간이 나에게서 벗어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너무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 겨울은 지나갈까요? 지나가지 않을까요? 지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낼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비결을 좀 배웠으면 좋겠고 어차피 이 겨울을 잘 이겨내야 된다면 이 겨울을 잘 이겨내서 봄이 됐을 때 나무가 새순을 이렇게 이제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러한 과실수들 있지 않습니까? 풍성한 그런 가을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겨울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나무들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낙엽수 또 활엽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나무들의 이제 가지가 겨울이 되면은 말라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그 잎을 떨구어 내지요. 그리고 이 잎은 굉장히 많은 물을 소비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땅이 얼어서 물이 많지 않죠. 그리고 끌어올리는 힘도 적고 그래서 이 나무 잎을 떨구어 내서 나무도 살고 줄기도 사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나무도 겨울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겨울이 이러한 나무들, 식물들, 동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고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시편 55편을 기록했는데요. 정말 천인공노할 만한 하늘과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분도할 만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다윗이 왕으로 치리하고 있었을 때에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이제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반역이 있었죠. 그때에 자기의 친구이면서 모사였던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인물이 다윗과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과 함께 연합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 이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많은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 인물입니다. 그럼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로 힘든 시기, 혹독한 겨울이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시편 55편을 기록했던 그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다윗 자신에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다윗 자신이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다윗이 다윗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시고 붙들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지지대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이 혹독한 겨울을 왜 통과하게 됐을까? 잠언 17장 3절에 보면은 도가니는 은을 그리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훗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하도록 해주시는 일이 있게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또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혹독한 겨울을 때로는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베드로전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혹시 방송실 여기 스피커 혹시 있는 겁니까? 아,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혹시 보이나요? 강사 스피커가 설치됐나요? 방송실? 제가 얘기를 하는데 되게 안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그래서 왜 이렇게 소리가 안 들리지 하고 봤더니 예, 성도 교제 밤에 그러한 것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답답하게 들려요, 제가. 제 목소리는 잘 들리나 왜 이렇게 안 들리지 싶었는데 제가 실수한 거죠, 뭐. 설교하게 보면 설교하기 전에 모든 것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강사에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보조 스피커가 없어요. 여러분은 잘 들리죠? 네, 저는 되게 안 들려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설교하는 데 있어서 이 답답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들리는가 하고 봤더니 스피커가 없어요. 제가 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왜 혹독한 그 겨울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마음을 연단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잠언 17장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연단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이 남편이 말을 잘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평범한 삶,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아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이 봐도 아내가 봐도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가정을 지키고 일상의 삶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하, 저 사람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겨울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겨울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과 세우는 일과 연결이 된다는 걸 생각하면 이 겨울을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앞으로 한 장을 넘기시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근데 그 시련을 잘 이겨내는 사람은 금보다 더 귀한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칭찬, 영광, 존귀를 받게 되는 일이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봄 다음에 시즌이 뭐죠? 여름이죠. 여름 다음에 무엇입니까? 가을입니다. 가을 다음에 무엇이죠? 겨울입니다. 내 인생은, 내 육체의 인생은 겨울이라고 하는 그 시즌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는 올 수가 없죠. 내년 봄은 내 것이 아닌 겁니다. 근데 구원받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영적인 그 영혼의 그러한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라고 해서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겨울이라고 해서 너무 답답해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난 계속 힘들고 어려운 시간만 있는 것 같은데 예, 예전에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30년 쭉 해오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맞고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맞는 거예요. 그 겨울은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봄이 옵니다. 그리고 여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럼 해야 될 일이 뭐냐?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겨울의 시간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행하는 행동과 그 말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영광으로 또 존귀하게 또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겨내야 될까요? 포기해버려야 될까요?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지. 이 추운 겨울에 내가 잘 이겨내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인천 계양교회 3층에 위치해 있는데 이쪽 서쪽 상에서 보면요. 느티나무가 큰 느티나무가 이게 있어요. 근데 가을이 되면은 그렇게 단풍이 예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계속 가지 않더라고요. 겨울이 와요.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근데 앙상한 가지만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새순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 새순이 올라올 때 얼마나 마음이 막 기쁨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봄의 그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지나가야 됩니까? 중간에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가야 돼요. 아이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 해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보내야 되냐 보내야만 되는 것처럼 마치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아니할지라도 이론상으로라도
일단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겨울은 계속되지 않는다. 반드시 이 겨울은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았던 손을 놓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겨울을 어떻게 해서 잘 나을 수 있을까? 이 방법들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겨울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을 다음에 뭐죠? 겨울입니다. 겨울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 구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심는 것, 또 거두는 것,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심는 것, 그리고 거두는 것, 그리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구의 이 사계절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성장하고 또 열매를 맺는 이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는 반드시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옵니다. 나는 지금 겨울이 아닌 것 같다고요? 예, 과거에 겨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이라고 하는 그 시즌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하신다고요? 내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겨울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옮길 때마다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힘든 시간이 너무 어려워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 이것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 안 겁니다. 반드시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8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는 것, 거두는 것,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고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기쁨, 노여움, 슬픔, 그리고 이 즐거움이 반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것은 결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항해를 하는 그런 배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몰아닥치는 거센 그 폭풍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지만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나면은 다시 그런 평온한 그 바다를 맞이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바다도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 후에는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몰려오면서 또 폭풍우가 내리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뱃사람들이 이제 반 고기를 잡을 수 있고 그 폭풍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더 훌륭한 그러한 선원이 되고 뱃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고 더 큰 고기를 잡을 수 있고 더 먼 바다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또 더 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더 큰 일을 맡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시험을 했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반드시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마음에 늘 품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성경입니다. 욥기 5장
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65페이지 7절 시작.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자, 인생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윤종현이는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음이니라. 자, 이렇게 읽고 나니까 내 인생 전체는 뭘로 버무려져 있습니까? 고난으로 버무려져 있는 겁니다. 인생은 고난이 없으면 인생이 아닌 겁니다. 인생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늘 끼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약봉지 끼고 다니듯이 인생은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비유하고 있죠.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모닥불을 피울 때 보면은 틱틱틱 튀면서 불꽃이 위로 튀어오르죠. 근데 언제 이 불꽃이 튀지 않느냐? 불이 다 꺼져버리면은 이 불꽃이 튀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인생은 인생의 목적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해 주셨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단련하셔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은 고난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없기를 소망한다는 것은 죽기를 원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티가 위로 나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고난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잘 슬기롭게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걸 배우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난에 파묻혀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도 있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7절에도 말씀하기를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어두운 데서 먹는다는 게 뭡니까? 지약된 세상 가운데서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우리는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사랑하는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꼈던 친구이자 모사였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광야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도망을 가는, 피난을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쓴 시가 시편 55편이라니까요.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맡기게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다윗이 그렇게 맡겼던 건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이제 피난길을 선택을 하게 된 것이고, 피를 흘리는 것보다는 피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까 싶었지만은 광야에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면은 어떻게 하세요? 구원받기 전에는 소주 한잔 마시고 맥주도 한잔 마시고 친구 불러가지고 또 노래도 불러보고 막 해보죠.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추운 혹독한 겨울이 왔을 때 에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아, 나 모임이 안 나갈 거야. 전화도 안 받고. 여러분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으면요 그 자존심 상하는 거 아세요? 저하고 부목사님 또 앞에 일하는 일꾼들은 많이 경험할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이러한 자존심을 상하는 이러한 경험을 해야 되지?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하셨잖아요. 저는 18살에 구원받았습니다. 그 전에 주님이 계속 부르셨어요. 18년 동안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18년 만에 응답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추운 겨울, 혹독한 겨울이 있을 때
교회를 떠난다고 답이 있을까요? 교제를 나오지 않는다고 답이 있을까요? 아닌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따라서 해봅니다. 겨울은 오지 않는다? 겨울은 오지 않는다? 아, 우리 개학교 형제님들 너무 똑똑하셔요. 겨울은 옵니다. 그럼 그 겨울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 어떻게 합니까? 야, 둘째야, 걸러 기름통에 기름이 없다. 겨울이 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 채워 넣어야죠. 창고에 쌀이 없다. 쌀 채워 넣어야죠. 김장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김장 해야죠. 겨울에 삶아 먹고 구워 먹고 튀겨 먹을 고구마도 준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양파도 미리 저장해야죠. 마늘도 말려서 저장해야죠. 산악지방에 살고 있다면은 이 냉동고에 요즘은 이제 고기도 많이 사서 저장을 해놔야죠.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는 가끔은 행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 봐보셔요. 이 행복하게 느껴질 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살짝 두려움이 밀려와요. 왜 그럴까요? 저는 알아요. 겨울이 오고 있다는 걸 또 알아요. 반드시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래야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전적으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한번 겨울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는 겨울이 오지 않는다면 글쎄요. 아마 이 사람처럼 될 겁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30장. 잠언 30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943페이지 잠언 30장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여러분 오른손을 가지고요. 배를 한번 때려봐요. 배 한번 때려봐요. 배불러요 안 불러요? 아마 배부르신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예, 아침 늦잠 자고 막 이래가지고 많이 먹고 오신 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도 못 먹었지. 오늘 모임도 뭐 좀 많지.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이제 배가 탁 부르면 어때요? 야, 뭐 세상 부러운 게 없다는 말 해요 안 해요? 내 배가 부르니 세상 부러울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 겨울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모른다.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막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늘 사람이 겸손할 수 있도록 겨울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이 겨울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말에 따라서 해봅니다. 일장춘몽. 자, 일장춘몽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룻밤 꿈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7, 80년, 60년, 50년 살아온 우리 형제 자매님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50년 살아온 것이 지긋지긋하고 엄청 길어 보입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눈 깜빡할 정도만에 싹 지나갔다는 거. 언제 내가 이렇게 됐지? 내 마음과 생각은 젊은데 거울을 보니까 아이고 옛날 내가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염색 어디서 하세요? 네. 저 염색 안 했는데요. 진짜요? 예, 염색하는 그 흰머리 새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나도 이제 아름답게 늙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죠? 아휴,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여기까지 왔나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결코 짧은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겨울이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겨울이 없이 지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높은지 몰라요.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높은 자가 되는 겁니다. 창조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인생들 가운데서도 그 추운 겨울을 맞이한 사람들은 도대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봄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봄 아닐까요? 그 우리는 그 봄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봄 가운데에 내 육신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겨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화무시 비롱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며칠을 못 갑니까? 10일을 못 간다고 해요. 근데 요즘 기술이 좋아져가지고요. 제 방에 지금 난이 들어왔는데 난 꽃이 피었는데 지금 뭐 3주, 4주를 막 가요. 근데 화무시 비롱이라는 말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가 먼저 핀 것이 져요. 그리고 또 새로 피고 또 져요. 사람이 볼 때는 계속 피는 것 같은데 그 하나 핀 것이 계속 가는 게 아닌 겁니다. 어떤 인생은 꽃과 같은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은 풀과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풀도 시들고 잎도 시들고 풀도 시들고 그리고 꽃도 시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운 분도 요양병원에 한 80이 넘어서 가시면요.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자기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셔도 치매가 오면 자기 이름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60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허망한 인생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영광으로 갚아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겨울을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면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잠깐인 이 세상에서 이 겨울을 잘 이겨내면은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 겨울의 시간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더니 굉장히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봤더니 자기는 아버지에 대한 좋은 감정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악한 감정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의 그 마음에 대한 설교를 들으니까 막 거부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얘기한 것이죠. 어쩌면은 그분은 출생에서부터 겨울이 시작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 태어났는데 봄에 태어난 거예요. 그 여름을 거쳐서 가을을 거치고 인생의 어느 한 부분에서 겨울을 살짝 맛보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겨울을 혹독하게 잘 이겨내고 선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영광이 똑같을까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 그 신앙의 겨울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멀리하는 사람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가치관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가치관이 있으면은 이걸 이겨낼 수 있고 이 추운 겨울의 이 시간이 상급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은 그걸 묵묵히 잘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신약성경 382페이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뭐라고 되어있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저 봐보세요. 구원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합니다. 구원 받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로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이런 방해하는 세력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죄 짓는 일에는요,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못된 짓 하고 죄 짓는 일에는 도와주는 친구도 많고 환경이 막 갖춰진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려고 하면은 반드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2022년도에 이제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일꾼들이 마음을 먹고 이제 내가 충성을 해버리라. 이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방해하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의 몸에 어떤 질병이 생긴다든지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회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줄 알았다. 도둑이 도로다 걸렸습니다. 집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너 올 줄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둑을 맞지 않죠. 도둑이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12절 다시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겨울을, 혹독한 겨울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주님도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 뒤에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졸업식에 갔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졸업장만 받는 거예요. 기분 좋으시죠? 개근상도 받고 뭐 최우수상도 받고 또 무슨 상도 받고 상을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 상에 대한 생각이 있는 학생들은 감기가 와도 어떤 배탈이 나도 학교에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학교에 빠지게 되면 5교시가 있는데 그 5교시 가운데에 진도가 나가잖아요. 선생님이 밑줄 그 문제 반드시 나오는데 그 문제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내가 학력 우수 학생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상급에 대한 그 욕심이 있으면 현실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내가 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어려움이 반드시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지 못했지?
이제는 생각하셔야 돼요. 반드시 내 신앙을 방해하고 또 흔들어 놓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담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힘든 겨울의 시간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55편 다시 가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55편 1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다윗이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혹독한 겨울 가운데 있는데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숨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숨지 마소서 이 원문의 뜻을 보면은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지 약 32년 정도가 지난 때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의 친아들 압살롬, 자기의 모사이며 친구였던 아이도벨이 힘을 모아서 다윗을 반역하는 이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보통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막 토로하잖아요. 내 말 들어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힘든 것을 쏟아낸 겁니다. 그 다윗의 마음 속에는 압살롬을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요압에게 말하기를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말라. 이건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수보다는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강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다윗이 왜 이것을 잘한 것이냐? 만약에 복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윗의 삶 속에 사단 마귀가 치고 들어왔을 겁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신약성경 31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다윗이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지날 때에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힘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을 법도 한데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러한 것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저 봐보시죠. 부부간에 어떻게 싸움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침에 싸웠다면은 저녁에까지 이 분을 품고 있어야 됩니까? 분을 품지 말아야 됩니까? 근데 그 다음날도 가고 그 다음날도 가고 이거는 사단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그날 저녁에 이거를 풀어야 돼요. 그럼 아내가 먼저 풀어야 될까요? 남편이 먼저 풀어야 될까요? 어른이 먼저 푸는 겁니다. 어른 되고 싶죠? 네, 어른이 먼저 푸는 거예요. 여보, 내가 근데 이걸 또 말을 잘못하면 더 싸움이 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이제 그, 저희 이제 현장에 계신 그 반장님이 실수를 해가지고, 아유,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어요. 저도 연결되기 때문에 위에서 깨졌죠. 저도 깨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분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또 쏟아내겠죠? 사무실에 올라와 앉아있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집에 가도 안 편하게 생겼는 거였죠. 그래서 따로 이제 그 반장님 만나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뭐 일은 일인데 너무 감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퇴직하고 난 뒤에도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형제님들이 그래요. 아, 그 반장님이 목사님 안부 묻는다고. 아, 만약에 그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무슨 그런 인격을 가진 분이 목회를 한다고 그래?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은 분을 낼 수가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스피커 없다고 해서 제가 에이, 나 설교할 수 없어요. 설치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어때요? 한 시간 반 동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이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을 내는 것, 원망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좋지 않은 겁니다. 이건 이제 다다음 주에 제가 1월 달 이제 그 두 번째 설교할 때 제가 또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긴 하는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뭐라고 됐죠?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됐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27절 같이 읽으시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뭐 하지 말라고요?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타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힘든 시간에 한나처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10절. 구약성경 408페이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원망하고 뭐라고 되어 있죠?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보통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바닷가 가고 산에 가고 시내 가서 쇼핑하고 뭐 텔레비전 보고 영화 보고.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한나가 추운 겨울이 왔죠. 자녀가 없는 그 추운 겨울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괴로울 때 여호와께 기도한 겁니다. 간증을 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한나처럼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 간증을 들었을 때 마음에 화답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다면은 이 한나처럼,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왜? 겨울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했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죠.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염려하지 않고 자기에게 처해져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한다고 되십니까? 지키신다고 되십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건 뭡니까?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혼의 평강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강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게 될 겁니다. 시편 50편 또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환난이 있는데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도와줬을 때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생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불이 나면은 119 전화하는 거 주저합니까? 바로 전화합니까? 바로 전화하잖아요. 내가 위험에 처해 있으면 112 신고하는 거 두려워합니까? 주저합니까? 아닙니다. 바로 전화번호 누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가 믿고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내가 참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반드시 부르짖게 될 겁니다.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시편 73편 25절입니다.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결혼을 한 신혼 부부가 이런 대화를 합니다. 형제님은 나에게 있어서 두 번째입니다. 그 말을 들은 형제의 마음이 별로 안 좋았겠죠? 그래서 참 형제가 지혜롭습니다. 자매님 왜 제가 두 번째입니까? 뭐 혹 숨겨놓은 남자가 있습니까? 아, 예, 숨겨놓은 분이 계십니다. 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자매가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그 다음에 남편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순서잖아요. 근데 이 순서가 뒤집혀지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타고 있는 배의 선장을 신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선장은 신뢰하면서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추운 겨울이 와도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늘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있으면은 그 겨울이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절적으로 볼 때에도 어떤 겨울은 되게 푸근하게 지나간다 이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인생에, 내 신앙의 겨울을 수월하게 지내가기 위해서는 내가 겸손하면 됩니다. 내가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 추운 겨울이 와도 쉽게 지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나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요즘은 이 참호를 파요. 이게 상대편에서 총알을 쏠 때에 흙더미가 있으면은 이거를 참 막아주는 그런 방패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까? 요즘은 기계가 좋아져가지고 예전에는 삽으로 팠는데 기계가 한번 쑥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이 굴이 탁 생깁니다. 그 안에 있으면은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그 피난처는 어디일까? 여러분, 지갑에 있는 돈입니까? 잘생긴 외모입니까? 안정적인 가정 환경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피난처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양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인정이 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하고 봄바람을 부르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겨울인 겁니다. 겨울이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겨울이 안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자기 책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동물과 식물들이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을 공전을 시키지 않고 자전을 시키지 않으면 봄은 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겨울은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심는 것, 거두는 것, 추위와 더위, 그리고 여름과 겨울이 쉼없이 반복이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얻는 교훈은 내 삶도 반드시 이러한 일이 반복이 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너무 행복해도요. 너무 행복해할 필요 없고 정말 힘들어도 죽을 것처럼 할 필요 없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인상 쓰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그럼 이제 표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웃을 수도 없고 너무 찡그릴 수도 없고 예, 웃을 일이 있으면 함께 웃고 슬플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존재고 나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고 누가 나를 밟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 괜찮습니까? 흙은 위에 떠 있는 겁니까? 아래에 있는 겁니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개가 지나가다가 배설물을 쏟아 부어도 흙은 가만히 있잖아요. 뒤집어 놔도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나의 본 바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은 누가 나를 밟아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돼 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쓰실 일은 없겠지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모하고 내 삶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마음에 늘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환란의 추운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난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시편 13편 28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파하리로다. 주의 행사를 전파하리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겨울을 잘 이겨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1절 구약성경 949페이지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구원받지 못한 형님, 누님, 아버지, 어머니,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또 혹독한 이 추운 날씨 속에서 그들에게 참된 위로가 뭐가 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위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겨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위로가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모두에나 모임을 통해서 간증을 듣게 됩니다. 혹독한 겨울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냈다는 그 간증을 들을 때 나도 이 겨울이 곧 지나가겠구나. 나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잖아요. 우리는 그런 간증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혹독한 겨울을 잘 이겨냈느냐?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다윗처럼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9절입니다. 9절 시편 34편 9절 1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로 인해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제 삶 속에 우리 인천교회 형제 자매님들 삶 속에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 이것은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마음이 편한 거잖아요. 내 마음에 불편한 게 뭡니까?
내 가족은 오늘 죽으면 영원한 불모 지옥에 던져지는데 내가 새 냉장고가 들어왔다고,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했다고, 넓은 평수를 이사를 했다고, 통장에 돈이 쌓여간다고 그것이 정말 즐겁겠냐 이 말이에요. 참된 기쁨은 무엇이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갖는 겁니다. 제사를 지냈던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 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을 때 거기서 잘 이겨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29장 이하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을 봉사하게 되지요. 근데 신혼 첫날 밤에 이제 라헬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레아가 들어왔잖아요. 또 7년을 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7년 동안 봉사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야곱이 힘들지 않게 그 7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은 창세기 29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 20절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라반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했다는 것은요, 품삯이 없이 7년을 봉사했다는 거예요.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근데 그게 힘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사랑의 눈이 뭐니까요? 힘든 게 없는 겁니다. 정말 사랑의 눈이 멀면요, 자기 얼굴을 다 털어서라도 백 사주고 반지 사주고 맛있는 거 다 해주고 하잖아요. 왜 대답이 없어요? 사랑의 눈이 멀면 그 힘이 나옵니다.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쌀 포대 20kg 메고 어깨에다가 메고 홈플러스까지 가라고 하면요, 내가 왜 가냐고,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 젖먹이고 그 어깨에 메고 자기 백 메고 아기에게 필요한 용품 가방 다 메고도 홈플러스보다 더 먼 거리도 갔어요 안 갔어요? 왜 갔습니까? 그 어린아이를 위한 것이라면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내와의 그러한 사랑의 관계일까? 이게 너무 중요하죠. 집에 갔더니 막 냉골입니다. 사랑의 온도가 냉골인 거예요. 형제 자매하고는 온도가 한 80도 되는데 자기 자매하고는 온도가 마이너스 뭐 2도 되는 거예요. 영하 2도, 3도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삽니까? 처음에 이 야곱이요, 라헬과는 이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이 사랑의 힘으로 버텼어요. 근데 한 20년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요, 이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한 줄 아세요? 레아나 라헬이나 자녀를 더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 힘으로 그 20년을 버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20년 동안 수고했던 것에 대한 품삯을 다 계산해서 알아서 갚아주시는 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이 어릴 때는 돈이 있으므로 취직을 했기 때문에, 또 진급을 했기 때문에, 집을 넓혔기 때문에, 좋은 자동차를 샀기 때문에 이런 기쁨으로 조금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겨울을 이겨내는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눈을요 조금 더 높이 들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힘을 키우면 키울수록 이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말하기를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찬송가에 보면 주의 용서라고 하는 찬송이 있죠. 우리 성도 교제 밤 때도 그 찬양을 들었잖아요. 처음에 구원받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지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었지? 주님 바라보다가 세상을 바라본 겁니다. 다시 이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2022년도 올 한 해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2020년도 후회 없이 살았습니까? 2021년도도 후회 없이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2022년도에도 후회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59세, 2022년도가 59세다라고 한다면 2022년도가 50대 마지막 해잖아요. 그 50대 마지막 해를 어떻게 보내고 싶어요? 무엇을 하면서 보내고 싶습니까? 마음에 다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정말 깊이 있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겨울나기, 따라서 해봅니다. 겨울나기. 네.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겨울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주님만큼 힘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그 힘든 그 시간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겨울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힘든 겨울의 시간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힘을 키울 때 하나님이 혹독한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상급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꿈이 없다면 이 땅에 더 사는 것이 그 자체가 징계지요. 그것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 자체가 징계입니다.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세상 여러 곳에서 오는 그 음식들, 재료들을, 제품들 막 써보지 않습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그걸 신기하고 막 재밌었죠? 지금도 재밌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걸 허락해 주셔요. 가끔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취미에 이렇게 푹 빠지도록 가끔 허락해 줍니다. 그걸 하나님이 물으셔요. 계속 할게요? 재밌니? 이제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셔요. 우리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 겨울을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또 봄이 왔을 때 너무 거기에 또 너무 도취해 있지 말고 그래서 5월달, 4월달 복겁 시즌 되면 어때요? 마음이 괜히 붕 뜨잖아요. 붕 뜰 필요가 없어요. 조금 있으면 가을 오고 또 겨울 옵니다. 늘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 그럼 모든 것이 활짝 피어지는 그 봄날은 언제 올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겨울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처음에는 자기의 방법대로 그 겨울나기를 모색했지만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겨울을 나고 훗날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꿈을 꾸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겨울을 잘 이겨내므로 우리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월 17일에
유상선 목사님과 함께 저희들 힘을 모아서 대전도 집회를 행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